클래비클은 마찬가지로 그 숄더 그 리크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숄더로 들어가요. 숄더가 어깨잖아요. 숄더로 들어가서 한 니플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니플 이 정도. 니플에 맞추고 아웃으로 찍어요. 아웃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시 코로 싸지 아시죠? 그래서 숄더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한쪽만 찍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찍어요. 양쪽 다 찍어서 그쪽만 이쪽만 리컨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꼭 과장님들 중에 양쪽 다 보여달라는 분이 있어요. 비교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검사를 한번 어차피 CT는 이 Z축이 잘리면 재구성이 안 되는데 이걸 다 찍고 나면은 요 안에 있는 공간 이쪽 통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안에 있는 건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꿀팁인데 다 찍어버려요. 어차피 한 통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왼쪽 레프트 프렉처 다음 여기만 리컨 해주는 거야. 에치코로 싸지. 시술 때 니프랑 일약 쪽 센터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감으라긴 했는데 그 감으라는 거예요. 해보셨다고 했구나. 일약도 여기 그 우리 엘스파인 엑스레이 찍을 때도 여기 잡는 거야. 여기 해가지고 센터 여기 딱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일약 크라스트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숄더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스캐플라랑 휴머러스 헤드 휴머러스랑 클래비클 요 이어지는 부분 요게 숄더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 숄더 여기 관절이 잘 보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 정도 스캐플라 안 잘리게 이렇게 스캐플라는 이게 스캐플라죠. 스캐플라 안 잘리게 이렇게 밑에까지 위에서부터 근데 요거는 양쪽으로 하면 조금 깨질 수가 좀 찢어지듯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려고 하고자 하는 부위를 좀 가운데 그 테이블의 가운데로 좀 오게 해서 몸을 살짝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눌려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휴머러스도 마찬가지. 휴머러스도 이게 손을 딱히 좀 그래요. 이게 봐봐 좀 불편해 보이지. 그냥 그리고 응급실 트라우마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거의 누운 상태로 검사를 해야 돼. 왜냐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조금이라도 다치잖아. 조금 움직이면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이건 누운 상태에서 조건을 이빠이 조건을 거의 복부 주듯이 왜냐면 통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복부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을 많이 줘야 돼요. 팔만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래서 휴머러스도 요 헤드부터 양쪽 끝이 잘리지 않게 요 양쪽 끝 잘리지 않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모든 검사는 그래요. FC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코로 싸지 이렇게 싸지. 영상 많이 봐야 돼 솔직히. 이런 건 좀 감이 좀 잡히려면 엘보도 저번에 말했지만은 팔을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깨가 아픈 관계로 보통은 엎드려서 하거든요. 엎드려 볼까? 자, 팔걸이 엎드려 보세요. 뒤로 돌려 볼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부러진 거 아닌가? 부러진 거 아니겠지? 이게 팔이 좀 기형인데 지금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이렇게 프론 포지션으로 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해골이고 어깨가 좀 일자로 돌아가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가능한 게 펴서 이거 편 상태로 이렇게. 왜냐면 봐봐요. 이거 봐봐. 지금도 봐봐. 돌아간다면 보통 이렇게 X자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능하게 펴야 돼. 그래 리컨할 때 펴네. 개꿀팁이다 이거. 이건 진짜 엄청난 노하우다. 어차피 검사 한 반년 하면 알겠지만은 엄청난 노하우. 가능한 펴야 리컨이 잘 돼요. 요 모형이 잘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딱 엎드려야 돼. 엎드린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바로 누운 자세로. 지휘조와 구독자님이 그나마 호응해주셔서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호응 없으면 혼자만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테이블 중앙에 오게끔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한쪽 발 그냥 가능하면 겹쳐지는 거 없게끔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능하면 또 발도 이렇게 받쳐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살짝 누운 상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좀 나오고 가능한 몸도 좀 띄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면 팔이 안 들어지면 이렇게 누워서 그러면은 대신 조건은 좀 많이 주긴 줘야지 근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고 잘라서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쭉 이렇게 띵 들어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몸이랑 가까이 붙어있으면은 진짜 오블릭이죠 오블릭 오블릭 이런 느낌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누워서 해요 이렇게 트라우마 환자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좀 짜증내니까 그냥 누워서 해 누워서 아까 숄더도 마찬가지로 팔 한쪽이라도 들어서 좀 덜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좀 응용을 좀 해야 돼 어깨 하면은 이쪽 반대편 팔은 좀 들어서 이쪽 팔은 이쪽은 좀 분리가 되게 하면 좋습니다 1번 이런 느낌 팔 들 수 있으면 들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포함이나 위스트 핸드도 마찬가지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엎드릴 수 있으면 엎드리는 게 좋아 분리해서 피부 환자분들도 좀 조건도 좀 덜 맞고 영상도 더 뚜렷하게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면 팔만 분리해서 하면은 피폭이 얼마나 조금 들어가겠어 이렇게 그죠? 핸드도 손끝이랑 손 다 나오게 하고 위스트도 잘 나오게 하고 포함도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휴머러스나 이런 데는 겹쳐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엘보도 되게 애매하고 그죠? 애매하죠 머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거 분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손을 못 올리면은 누워서 하되 가능하면 오블릭으로 해서 분리를 해준다 뭔가 살짝 분리를 해주고 조건을 이빠이 해준다 조건 안 환자 생각한다고 조건 좀 덜 주잖아요 영상이 깨진단 말이야 깨지면 다시 검사하라고 그래요 다시 검사하면은 검사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거라서 환자한테 더 안 좋아요 이왕 할 때 그냥 어보더만 조건 줘버려 그냥 잘 나와요 됐죠? 어퍼 익스트리미티 다 끝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 가끔가다 뭐 스터링도 나오긴 한데